오늘 수원 현재기도 영하 9도 한파주의보가 발생한 날입니다. 발령된 날입니다. 오늘은 올리브나무의 내한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지금 제가 지금 이 밖에 내는 올리브는 브란게타라는 품종으로 아주 좀 작습니다. 제가 계속 밖에서 키우던 나무인데 오늘은 내한성이 어느 정도 강한지 영하 9도 상태입니다. 잎이 아직 얼지 않았습니다. 동사되지 않고 보시면 잎이 좀 말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생생합니다. 영하 9도에서도 올리브 나무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올리브 나무의 내한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높은 듯 합니다. 이상 올리브 나무의 내한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